얘들아, 요새 유튜브나 막 이런 거 보니까 달러를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막 난리 난리잖아. 금 있잖아. 언제 사야 되냐면 유튜브 보니까 다들 금 하던데 언니가 이야기해주는 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치. 참 정보들이 많은데 언니처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언니가 좀 겸손하지는 못해. 용서해.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인류 최초의 돈이 무엇이었고, 지금은 뭐가 돈이고, 그럼 달러랑 금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역사 공부는 수업 시간 뒤에서 침 흘리면서 막 자고 이러는 바람이라고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언니가 쉽게 재밌게 설명을 좀 해줘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인류가 태고에 돈이라는 게 있었겠어? 없었겠지. 근데 필요한 물건은 있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물물교환하러 가잖아. 근데 물물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쟤게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쟤는 내가 가진 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골로끼를 그럼 후려쳐가지고 뺏어오냐? 그럴 순 없잖아. 교환의 수단을 만들자. 그게 바로 화폐고, 인류 최초의 화폐는 소, 뭐 조개껍질, 돌멩이 막 이런 것들이었어. 돌멩이들을 막 불을 이렇게 떼다 보니까 어떤 돌멩이가 녹은 거야. 근데 이거는 불에 녹으면서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인류들이 이 반짝이는 돌, 즉 금이지 그게, 금을 너무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금은 교환의 단위로도 쓰였지만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을 느끼게 해서 이 자체로 가치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돈이 금이나 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내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막 빵을 팔면 금을 받을 거 아니야. 금이 돈이니까. 근데 금이 막 척척척척 쌓여. 근데 집에다가 쌓아놨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싹 훔쳐간 거야. 그럼 어떡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공업자 골드스미스한테 찾아간 거지. 골드스미스는 어차피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니까 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 골드스미스야, 네 보관 창고에 내 것도 좀 같이 보관해주면 안 될까? 스미스가 좋지. 그가 나한테 영수증을 써주는 거지. 자, 나는 브래드에게 100g의 금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겠소. 골드스미스 사인 척척척. 골드스미스가 내금 얼마 갖고 있는 거 이거 보이지? 네가 나중에 갖다가 필요하면 금을 찾아. 이런 식으로 종이 있잖아, 종이 영수증. 요걸로만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야. 종이돈은 뭐였어? 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라는 영수증에 불과했어. 근데 시간이 흘러흘러 이제 유럽에 국가들이 막 무역을 시작하고 식민지를 막 개척하고 막 이러던 시절에 어디 나라가 제일 잘 살았어? 아, 영국이 제일 잘 살았지. 아, 영국에 많은 금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언제든지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줘. 저 나라에는 금이 겁나 많거든. 그때는 거의 대장돈이 파운드였어. 근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난 거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 천문학적인 금이, 돈이 들어간 거지. 영국이 너덜너덜해진 거야. 막 누더기 누더기 막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영국에 이제 금이 없대. 야, 이 파운드가 들고 있어봤자 이거 종이 쪼가리 아니야.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나서 지도자들끼리 브뤼튼 우즈에 몰려. 그래서 브뤼튼 우즈 협정을 해. 영국이,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파운드화를 계속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야, 웃기지 마. 니네 전쟁하면서 나한테 금 겁나 빌렸잖아. 전 세계의 금이 70%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판에. 이제부터 여러분, 미국 돈을 씁시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브뤼튼 우즈 협정이라는 거야. 자, 근데 달러라고 그러면 영원히 계속해서 잘 나갔느냐? 그게 아니야. 미국도 또 전쟁을 해. 미국이 무슨 전쟁을 했느냐? 아, 베트남 전쟁을 했지. 얘들아, 베트남 전쟁을 몇년 동안 한줄 알아? 처음에 미국이 생각했을 때 들어가면 한달 안에 끝났다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아, 전쟁이 15년 동안 넘게 간 거지. 미국이 졌잖아. 미국도 또 너덜너덜해진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너더더더 가가지고, 야, 달러 줄 테니까 나금 바꿔줘. 불안해, 불안해. 이랬는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I'm sorry, that's it.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달러 갖고 와도 금못 바꿔줘. 이게 바로 1971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금 태환 제도의 폐지라는 거야. 금을 못 바꿔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어. 저것들이 내 금을 안 바꿔주고 달러 말고 다른 나라의 돈을 기축통화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써보자 하고 지들끼리 막 노력을 했으나 안 됐어. 왜냐? 이미 너무 달러가 많이 통용이 되어 있고 미국이 이미 패권을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달러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와. 언제 금을 사야 되는지. 뭐가 문제냐? 금은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달러는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야. 종이돈은 그 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네? 자, 양이 늘어나면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언젠가 이 종이돈은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영원 불멸한 절대 화폐는 금이다. 종이돈이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는 다시 금이 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거야. 언니 그러면 금을 어떻게 사요? 그 금 사놔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자, 금을 사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직접 사는 방법은 골드바, 현물을 사는 거야. 한국금거래소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요거 어플 깔면 내가 살 때의 시세, 팔 때의 시세 매일매일 확인할 수가 있거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 부가세를 10% 받으셔요. 각종 수수료도 또 한 5%에서 7% 정도가 붙어요. 내가 금을 사는 순간 마이너스 15에서 17%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골드바는 단기적으로 투자하면 수익 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는 내 눈앞에 금덩이가 있는 게 막 너무 해피해. 돈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을 줘. 이런 사람들은 골드바를 현물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금을 사시겠다 그럼 니네는 뭐라 그래야 돼? 엄마 골드바지. 그래야 니네가 증여세 없이 니 골드바를 받아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자고. 은행에서 골드뱅킹, 골드 금통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 가입 조건을 물어본 다음에 통장을 개설을 하면 돼. 근데 골드 통장은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그 돈으로 금을 사. 자, 금값은 막 올라서 수익을 많이 봤어. 근데 환율이 떨어져갖고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야. 환율도 예측을 해야 되고 금값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테크 그 쪼레빈 우리 코즈지들한테는 별로 안 맞는 투자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도 내야 돼.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찾으면 상관없지만 내가 금으로 현물로 받겠다 그러면 또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입출금 할 때 수수료가 또 1%씩 붙어요. 금융종합소득 과세에도 또 요것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잘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KLX 거래소에서 금 현물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KLX 거래소에서 금을 사는 방법은 일단 증권회사에 금 거래 계좌를 만들어야 돼. MTS나 HTS로 들어가가지고 금 시세를 보면서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 KRX 거래소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 수수료는 오프라인으로 하면 0.5%, 온라인으로 하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0.2에서 0.3%밖에 수수료를 안 떼. 그 꿀인데? 그래서 대부분 KRX 거래소에서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지. 나 그냥 금덩어리를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부가세 10%도 또 붙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또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어쨌든 니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KLX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사고 파는 거지. 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펀드가 있고 ETF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선물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펀드랑 ETF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자, 금펀드는 금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야. 금 막 해는 회사 막 이런 데들인 거지.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금펀드의 수익이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별로 취급하는 것도 없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도 않아요. ETF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한 형태라고 보면 돼. 펀드랑 다른 거는 내가 한 주씩 막 거래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사실 KLX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내가 사고 파는 방법을 나는 추천하겠네. 그리고 금은 단기적으로 막 사고 파고 이익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저 지금 금 사요 마요?" 자, 지금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야. 그래서 지금 사요 마요? 여기 궁금하지? 근데 언니가 단언컨대 니네 단기적으로 금 투자해가지고 수익 못 내. 힘들어. 쪼랩들은 힘든 영역이야. 금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달러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은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가 빠지면 금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달러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환율은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영역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들 거 아니야.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금을 일부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금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유하는 것 찬성. 이렇게 정리하면 대답이 명확하게 됐겠지?
자, 어떻게 오늘 금 얘기 재밌었니? 재미가 있었을 거이다. 언니가 자본주의 다큐 보고 돈의 힘 다큐 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거야. 아,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아,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좋은지 금을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사람들은 그러면 왜 금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될 거거든. 그래서 투자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을 써먹는다라는 거 오늘 언니가 가르쳐 준 거야.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방법이 있나? 내가 계속 가르쳐 줘야지. 목에서 피가 올라오더라도 언니가 콜라 한 잔 얻어먹고 이렇게 언니가 떠든다. 다음에 또 한 잔해. 또 올게. 안녕. 맞춰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